지난 그밤 늦게까지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마음 졸이셨을 여야 모두의 후보들 고생 많이 하셨고, 특히 낙선하신 후보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. 2022년 이 지방선거, 제가 불과 4년 전에 저희가 참패했던 그 선거에 저는 이제 재선거 후보로 함께 뛰었는데요. 그래서 그때 그 패배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저희 송파를 예로 들자면, 참 많은 후보들이 낙선의 쓴맛을 봐야 했던 4년 전과 달리, 이번에 저희 송파을에 저희가 추천한 모든 후보들이 전승, 완승을 거뒀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, 참 감지덕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게 됐습니다. 특히 저희 후보들은 26살의 최연소 후보가 1등 득표를 할 정도로 국민들께서 또 주민들께서 아주 혁신적인 투표의 그 결과를 보여주셨는데요. 국민들께서 이번 저희 지방선거에 주신 의미는 각 지방을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채용했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4년 혹은 5년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채용의 의지를 묻고 쓰여지는 사람들입니다. 이 점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저희가 일할 것이고요.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의정을 하면서 참 원팀으로서 여러 부분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, 이제 전국에서 저희 윤석열 대통령부터 각 지역의 의원들이 원팀으로서 국민들께 더속 시원한 의정 그리고 정책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희망감이 부풉니다. 더불어서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단 0.74%로 국민들께서 주셨던 회초리의 의미를 잃지 못한 민주당의 이번 선거 패배가 저희에게 어떤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지도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실망 끼치지 않는 전국적인 의정과 정책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성실히 잘하겠습니다.